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320명 규모의 4개 실국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청이 멀어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은 우선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지역에 필요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서가 이전하는지를 두고선 회의적인 시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서는 전라남도 동부 통합청사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 청사는 기존 동부지역본부에 있던 환경산림국을 포함해 총 4개 실국, 직원 320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문화융성국과 일자리 투자유치국, 여순사건지원단이 새로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이 같은 확대 개편에 시민들은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이제 모든 행정적인 이런 거 그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갈 필요 없이 그 상권도 살아나고 기대가 되고 동부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 관광 부서가 빠진 것을 두고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광양 경제 자유 구역이니까 그런 게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신대지구라든가 또 이제 광양이라든가 순천 광양 인근에 이런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아요. 최근 광양 동호안과 율촌산단 등을 중심으로 2차전지,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의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는 상황. 미래 전략산업을 잘 키워 전남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이 함께 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정부의 행정기능이 와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텐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고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관광이 빠진 문화융성국을 두고서도 유기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문화하고 관광하고 환경은 함께 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관광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동부권은 앞으로 먹거리가 그 해안 관광이거든요. 한편 전라남도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은 의원들 간 격론 끝에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에 맞춰 후속 인사를 단행하고 이전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공식 개청식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주 전남에 찾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부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23일 전남을 방문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가 나눠진 순천에서는 정상화 요구가 거세고 여수갑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 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일 많이 제시해 주시고요. 현재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그런 선거구 현황을 제시를 했었는데 조정에 관한 말씀들을. 하지만 선거구가 언제쯤 확정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이달 초 여야가 4인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목표로 내건 6월 내 개편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총선 입지자들입니다. 합구나 분구 여부에 따라 출마 지역과 대진표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다녀야 될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부터하고 신인들이 뛴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헛수고를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국회는 선거를 불과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조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낙후된 채 방치돼 있는 주택과 상가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리들이 이젠 버려진 구도심이 돼버렸는데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겐 이런 공간들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의 상가 골목. 곳곳에 붙어있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학생들로 북적였던 대학가의 낙후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대학가 한켠에 들어선 사진 스튜디오. 창업 동아리로 만난 동네 청년들이 낙후된 대학가를 살려보겠다며 나섰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일반 주택이었던 이곳은 이제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사무실로 탈바꿈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집을 직접 개조해 스튜디오를 만든 청년들은 광주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해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오면 확실히 에너지는 넘치고요. 대학 타운형 공간에 들어오면 뭔가 저희와 접점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쇠퇴한 대학가를 창업기지로 키우겠다는 청년들의 뜻에 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흥동과 신안동 일원의 사업지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광주 북구가 한 업체당 3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36개의 기업이 창업했고 그중 28곳이 살아남아 올해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던 동구 충장로도 청년들의 꿈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사업가는 아직 허름한 상가를 리모델링해 전통주 가게를 만들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를 광주 동구가 지원해준 덕분에 한번 해볼 용기를 냈습니다. 충장로 5가가 옛날에는 사실 되게 번화했었던 공간인데 또 젊은 층들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색깔과 아이템으로 이 거리를 한 번 더 이 거리를 때 살려보고자 해서 저희가 구도심에 오래된 상가를 찾아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도시 전체의 재생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의 예산이 한계가 있는 데다 몇몇 가게만으로 상권 전체를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끝남으로써 조금 사업이 조금 이제 사라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구도심에 자치단체들이 드리는 예산은 반가운 마중물임에 틀림없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중물을 계속 더 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집회 시위 강경 진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광양에서 발생한 무리하고 폭력적인 과잉 진압과 강제 연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음주 상태의 택시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택배기사가 숨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두 아이의 아빠였던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에 나섰다 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 적색 신호에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서 달려오던 차가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더니 1톤 화물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에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량 사고 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택시가 돌면서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택시가 막 연기가 나고 이곳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택시 차량에 운전석 쪽을 충격당한 택배 차량은 그 충격에 의해 튕겨져 나와 이곳에 있는 우체국 간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톤 화물차를 몰던 30대 택배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새벽 배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20대 택시기사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두 명을 택시에 태워 가던 중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과 제주도가 농업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동항과 고흥군청 등을 방문해 제주와 고흥이 행정과 물류, 문화와 관광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흥군과 제주도의 협력으로 양지역 흥양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군청 파령산홀에서 만나 고흥쌀과 제주 감귤의 유통 판로를 상호 확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36곳 가운데 B등급을 받은 곳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해 모두 13곳으로 공사 측은 역대 최대 매출액 달성과 운영비 효율화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A, 부산항만공사는 B등급을 받았고 인천항만공사는 D등급에 그쳤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대 양궁부가 올림픽 대패기념 제40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리커브 개인전 50m와 60m 혼성 단체 경기에서 1학년 서보은 학생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호남 최대의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쇼 워터파크가 내일부터 본격 개장합니다. 24일부터는 매 주말마다 DJ인과 워터캐논이 어우러지는 여름축제 워터샷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와 4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노펀치가 무료 상영됩니다. 행사 현장에는 CPR 교육과 경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한 볕과 함께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내내 순천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거의 없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매우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얇은 긴 소매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20도, 고흥 17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광양과 순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고요. 화요일에 비와 함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여수산단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수와 울산 산단 두 곳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 연간 12조 7,900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지방세는 2.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국가 산단에서만 최근 5년 동안 121건의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로 1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씨름하고 있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금오도와 검은도, 백도 일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금오도와 검은 백도지구 일대 1.2제곱킬로미터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지역 대부분이 남면 주민의 사유지로 여수시는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도서지역에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학병원 분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 등 11곳으로 병상 수는 6,6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 현상은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원정 진료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과 부속 대학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사용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